자, 고프로 테스트 영상입니다. 제가 고프로를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비껴나갈 수도 있고, 또 제가 편집하면서 그 인코딩 하는데 설정값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오늘은 강아지들이랑 동네 산책을 나왔습니다. 동네 산책복장이에요. 지금은 아침 아주 이른 시간인데 자다 말고 지금 이거 테스트하려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서울에 비가 계속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가 딱 그쳤길래 냅다 강아지들 데리고 나왔죠. 근데 핸드폰으로 찍다가 이 지금 고프로로 영상을 찍으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고 이게 핸드폰은 셀카 모드랑 그 이렇게 외부 모드랑 따로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찍거나 이 방법밖에 없어서 제가 많이 어색합니다. 이 공원은 제가 우리 강아지들이랑 거의 매일 산책을 나오는 곳입니다. 아, 굉장히 어색하다. 왜냐면 이게 화면을 보고서 셀카 모드로 찍다가 화면이 안 보이니까 내 얼굴이 찍히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익숙해져야 될 텐데. 그래도 화질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자, 천천히. 어휴, 그래도 뭔가 손이 가볍고 좋아.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풀을 뜯어 먹어요. 야, 그만 먹어. 가자. 안 돼. 너 또 토하려고. 이번 8월 달에는 제가 아랫지방으로 산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 부산에도 갈 거고요. 그리고, 영남알프스 쪽도 갈 거예요. 날짜가 나오게 되면 전부 다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예쁜 산, 또 멀리까지 간 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고프로를 빨리 연습을 해가지고 좀 더 멋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침에 개들이랑 나와 있습니다. 뛰자, 뛰자. 짐벌 기능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뛰어볼게요.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보자. 야, 니네가 먼저 저 앞에 가봐. 빨리 뛰어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우리 개들은 저랑 이렇게 발 맞춰서 다니는 게 익숙한 지금 나이라서 먼저 막 뛰어가고 그러질 않습니다. 얘네는 지금 11살이에요. 11년 동안 저하고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엄청 저를 막 끌고 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빨리 가라고 해도 안 가. 이 영상은 1시간 정도 후쯤에 그 HD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음성과 그리고 달렸을 때 짐벌 기능과 그리고 화면 비율이나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셀카봉의 각도 이런 걸 보고 난 후에 이 영상은 삭제될 거예요. 지금 자다 말고 일어나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꼬라지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테스트 영상이니까 감안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보게 된다면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다, 저 위쪽으로 뛰어보자. 가자. 가보자. 뛰어, 뛰어, 뛰어.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은 뭐 요즘에 핸드폰들 방수 기능 다 되겠지만 핸드폰이 어쨌든 저는 많이 떨어뜨려서 AS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에 담그면 안 된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핸드폰이 저절로 꺼져버려서 영상을 더 이상 찍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 고프로
아주 지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매미 소리도 여기 다 녹음이 되고 있나? 이거 줌 기능도 됐던가? 줌 기능은 안 되네.